6.13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서부권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지도부까지 나서 사활을 건 격돌을 벌였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투표 첫날 호남정치 1번지 목포로 총출동했습니다.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강세 지역인 전남 서부권의 바람몰이를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위해 호남의 힘이 절실하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온정주의가 아니라 호남의 김대중 정신, 평화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호남의 기대 꼭 호소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목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갖는 등 호남 사수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민주당의 오만을 표로 심판해달라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지켜주시고 호남에서 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야당으로 세워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도 잇따라 지원 유세에 나서 민주당을 견제할 진짜 야당의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야당이 지리를 멸절해버리면 여당이 너무 오만해지고 너무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도 민생정치 실현을 내걸고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호남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전남 서부권. 표심이 어디로 쏠릴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